안녕하세요, 제1외고 학생 여러분. 저희는 학생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여기는 대쪽상담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쪽상담소의 MC를 맡은 박지원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그리고 데이레그의 오은영 선생님, 듀얼리티의 도현정, 최정원, 성나빈 부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얼리티, 조현정, 최정원, 성나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쪽 상담소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쪽 상담소의 사연은 선생님 사연 2개와 학생들 사연 3개,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한 학생의 사연 먼저 들어보시죠. 내가 아침부터 토플 구경이라니. 쟤는 어디서 안 했지 않았어? 어디서 토플만 보네? 얘네 금방 본 거 한 번 봤냐? 연진아, 혹시 연진이랑 싸웠니? 싸운 건 아닌데 그누랑 같이 밥 먹긴 했는데 교실 찾아가봤더니 벌써 먹으러 갔나 봐. 근데 너네 또 싸웠어?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연진이가 조금 서운한가 봐. 아니, 이게 서운한 게 반복되니까 좀 힘들어. 야, 너도 그만 적당히 좀 신경 써. 걔한테 너무 열중하면 너도 힘들어져. 진정. 위로를 좀 해줘.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해서 위로보다 충고를 해주는 저는 연진이가 저에게 조언을 구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저의 친구의 연애에 관련해서 상담해줄 때 친구에게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네, 친구가 속상해할 때 감정적인 위로보다 충고가 먼저 나와서 고민이라고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었는데요. 만약 친구가 울거나 많이 힘들어한다 싶을 때는 충고를 일단 고려하시고 위로를 먼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분이나 혹시 사연자님께서 친구분의 연인분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소위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와 조언을 적절한 타이밍에 하시고 나서 간단한 선물이라던가 기프티콘을 선물해서 위로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아마 친구분께서 속상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 화이팅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어나 볼까? 자, 좀 일어나 볼까? 자, 일어납시다. 네. 오늘, 자, 저번에 응원 변동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프린트 4페이지 펴봅시다. 네, 프린트 4페이지. 오늘 응원 변동 이어서 나갈게요. 네, 저번에 우리가 교체했어요. 그죠? 네, 교체. 일어나보려. 안 피곤하니? 자, 대답해볼까? 음절이 끝소리 규칙. 우리 음절이 끝소리 자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뭐가 있었지? 이응? 그래, 이응. 그리고 히읗. 뭐? 히읗. 히읗? 야, 김지야! 수업시간에 그렇게 떠들어도 돼? 떠들어도 돼? 누구랑 떠들었어? 얘기해봐, 누구야? 죄송합니다.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어? 다들 정신 좀 어디다 챙기고 다녀, 어? 알겠어? 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찔릴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사연은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시간마다 계속 졸아가지고 한편으로 속상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에 찔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해지는 마음도 드네요. 네,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해결책이라 하긴 뭐하지만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서 학생들이 잠을 깰 수 있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많은 학생들이 수업 중간에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잠을 깨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 수업 때 들려주시는 것처럼 방과후 수업 때도 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아이들이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생님께 학생들이 수업을 재밌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데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선생님의 수업에 재미있다는 얘기가 많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매일 진행하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써주시는 대일외고 모든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한 학생의 사연입니다. 혹시 아까 그 선배 인스타 아닌가? 우리 동아리 선배야. 기다려봐. 찾았다. 응, 맞아, 그분이야. 걸어, 괜찮아. 걸어서 DM 보내봐 한번. 아니야, 여친 있으신 것 같아. 응? 진짜로? 모르겠는데. 아니야, 안 거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늘 급식 뭐지? 스파게티를 봤었는데. 어? 왜? 그 선배 아니야? 아, 저번에 너가 그 말한 선배? 응, 그 선배 여친 있으신가 봐. 있으셨나 보네. 지원, 너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저번에 그 얘기했던 선배 여자친구 진짜 있으신 거 봐. 아, 그 저번에 봤던 선배? 야, 근데 골키퍼 있다고 공이 안 들어가? 한번 도전해봐. 그래? 아니, 그래도 그 여자친구 친구분도 선배라는데 그냥 접어야 되나? 그래도 아니친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을 적어주었는데요.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선배를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또 적절한 사람은 아니네요. 그러나 여기서 문득 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 모두 궁금하시죠? 먼저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심리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 접촉의 원리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를 처음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수록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호감 효과라는 심리 현상인데요.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당연시하게 그 상대가 모든 것을 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마치 후광이 뿜어져 나오듯 일부에 대해 평가가 다른 점에 대해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심리 현상이 있듯이 사연자의 마음을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연에 나왔듯이 이미 선배님은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선배님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그 선배님께 더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사연자와 그 선배님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연자분의 앞날을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저희 대쪽 상담소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번째 사연은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야, 수업합니다. 아, 쌤! 수업하지 마요! 오늘 얼마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쌤! 쌤! 쌤 오늘 좀 잘생기셨네요? 그래? 쌤, 반응이 그 뭐예요? 몰라요. 39페이지 펴볼까? 아, 진짜. 자, 여기서 아귀돼지가 잘한 점이 뭘까? 쌤,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인정. 그래? 팬으로 되게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팬으로 그러니까. 완전 반지. 고마워. 쌤, 오늘 얼굴에 긴 거 봤어요. 잘생기셨어. 네, 학생들이 장난을 치면 어떻게 받아줘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선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누구나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고민에 대한 심리학 이론은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그말리온은 조각가가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이에 감명받은 여신이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결국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하는 게 어색하다면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학생들의 농담이 분위기를 캐치하려고 해보세요. 글마다 다른 분위기가 있듯이 딱 떠오르는 느낌에 맞춰서 분위기를 타보는 겁니다. 너무 말에 집중하기보다도 그냥 수업 중 지나간 웃긴 말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반응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학생들과 더 친근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한 선생님을 듀얼리티와 방송부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한 학생의 사연입니다. 액션! A few moments later. 미안해. 괜찮아, 나도 미안해. 지원아, 혹시 아까 수영쌤 필기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아까 수업시간에 놓쳐서.
어, 미안한데 나 지금 휘몰이 연습 가야 해. 다음에 줄게. 어, 근데 누나, 혹시 이런 거다. 그래. 얘들아, 내가 혹시 뭐 잘못하고 너네한테 피해준 거 있어? 왜? 아니, 너네가 해야지 이동할 때도 있고 음식실 이동할 때도 나랑 피하는 거 같아. 아, 그냥 말해. 그래, 뭐 불편하잖아. 그래도 말하기 좀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줄게. 저번에 그 일 이후로 그냥 너가 너무 불편해.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했던 거였어. 아, 그리고 저번 일을 우리가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 일처럼 너의 원하지 않은 행동들이 우리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친하게 지낼 필요를 못 느껴서 우리가 약간 좀 피했던 거야. 우리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인사하면서 지내자. 저는 정말 머리가 댕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전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나 싶어요. 어쨌든 제가 부족했던 거니까요. 제가 노력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속상했고 많이 미안했어요. 이미 저희 관계는 끝난 것 같아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한번 걔네들이 너가 이러는 게 싫다고 저한테 말했던 것들인데 그거를 또 하고 그래서 사과를 한다는 게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관계회복은 물 건너갔어도 사람이면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 정도는 해야 하잖아요. 너무 미안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아, 꼬여버린 친구 관계 회복에 대해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친구들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 다투고 오해할 때도 생기는 법이죠. 그럴 때에는 최대한 빨리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속상했겠네요. 여태까지 같이 지내었던 친구랑 이제 멀어진다는 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사연자분의 타인 민감성이 부족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인 민감성은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신호에 반응하는 민감성의 정도입니다. 타인 민감성이 적절한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사교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반면 너무 높은 타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쓰게 되고 이가 심리적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 민감성은 적절한 게 좋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편히 먹고 너무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신의 부족한 점도 좋아해주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로써 대쪽 상담소의 문을 닫겠습니다. 와~ 어떻게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등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남은 2배, 슬픔은 남은 2분의 1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혼자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성장 중이어서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언제나 데일리브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와! 네, 그럼 지금까지 듀얼리티 함께하는 대쪽 상담소였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